2024년도 피날레다 보니까 4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50분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사실 저희가 드릴 게 별로 없는데 저희가 카페쇼도 공동 주최사 아니겠습니까? 4만 원 이상을 구매하시면 선착순 50분에게 카페쇼 티켓을 2개씩 디플로이드의 저울을. 안녕하세요, 커이터입니다. 2024년 드디어 마지막 CC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CC는 사실 올해 CC 자체가 제가 좀 좋아하는 카페 위주로 꾸렸는데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시그니처 로스터스와 마지막 CC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짧게 한번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 로스터스에서 대표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장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11월에 진행은 하는데 네. 이 얘기는 사실 진지하게 했었죠. 제 기억엔 뭐 작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초인가 그랬는데 맞아요. 무조건 제가 마지막에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CC 다 앞에서 열심히 만들어놓고 이제 마지막에 진짜 빵 네. 한번 터트려보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CC 때는 나름 마지막이라고 준비한 게 많으니까 정말 CC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그니처 로스터스는 2015년에 경기도 안양에 설립한 스페셜티 커피 전문 로스팅 회사입니다. 원래는 평촌에 있다가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화성으로 확장 이전을 해서 지금은 경기도 안양에 시그니처 로스터스 쇼룸과 이제 경기도 화성에 시그니처 로스터스 로스팅 팩토리를 이렇게 두 업체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로스터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Not First But Best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로스터와 바리스타가 항상 최상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CC와 함께해서 너무 저희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CC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시그니처 로스터스의 커피를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로스터들과 바리스타가 저희 슬로건처럼 최고의 커피는 알지만 최상의 커피를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CC 블렌드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이름은 베리카펫이고요. 일단 저희 시그니처 로스터스가 가장 추구하는 커피의 색깔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라색, 약간 빨간색 이런 계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3종을 블렌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추럴, 에티오피아 워시드, 콜롬비아 어네로빅 내추럴 이렇게 세 개를 4:4:2로 블렌드를 해서 일단 베리류가 가장 명확하게 표현을 했고 거기서 이제 좀 빨간색, 보라색 계열이 나타나는 노트들을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 커피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둘이 같이 나옵니다. 판매는 11월 1일 자정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요. 저 역시 발송일은 그러면 언제가 될까요? 네. 발송일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니까 저희가 11월 1일 오후 1시 이전 주문까지는 당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후 발송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다섯 번째 CC인데 첫날 판매하면서 발송까지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추출 라이브는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 11월 4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추출 라이브를 장문규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또 서울 카페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서울 카페쇼에서도 이 CC1두를 만나보실 수 있게 저희 월간커피 부스 C홀에 있는데 월간커피 부스에서도 저희 CC 시그니처 1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바도 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개바는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게스트바리스타는 저희가 이제 11월 13일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하기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카페쇼에서 저희를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시그니처 로스터스로 직접 네. 방문을 하셔서 진짜 맛있는 커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항상 하듯이 시그니처 메뉴도 개발을 새로 할 예정이니까 이번엔 또 마지막이라서 나름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피날레라서 네.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했는데 혹시 어떤 상품을 좀 선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제 2024년도 피날레다 보니까 저희가 유리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4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50분께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사실 저희가 드릴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명색이 저희가 카페쇼 또 공동 주최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는 카페쇼 기간 중까지 포함을 해서 선착순 50분에게 4만 원 이상을 구매하시면 네. 카페쇼 티켓을 2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당 2개니까 총 100개가 나가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4만 원 이상만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카페쇼 티켓, 네. 시그니처 로스터스의 유리잔, 월간커피 정기구독 1만 원 할인, 게스트 바리스타 쿠폰 5천 원 할인권까지
오셔서 한 잔 드실 수 있는 네. 쿠폰이기도 하고요. 만 원을 드셔도 이 쿠폰만 있으면 5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4만 원에 저희가 진짜 모르겠어요. 내년 1월에 누가 할지 모르는데 부담스럽겠지만 저희는 피날레에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7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저희가 리뷰 작성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디플로이드의 저울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스마트한 저울이라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뭐 유량도 측정을 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리뷰도 잊지 말고 많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CC 스페셜 블렌드 베리 카펫부터 시작해서 시그니처 블렌드 3종도 있고요. 싱글에 디카페인까지 추가해서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네. 준비를 했고 또 피날레에 어울리게끔 푸짐한 상품까지 정말 준비를 했으니까 시그니처 로스터스와 함께하는 CC를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CC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